세계 최고의 도로 사이클 대회 투르 드 프랑스 2007. 프랑스 전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옥의 레이스로 유명하다. 대회는 매년 자전거 마니아들만의 잔치가 아닌 일반인들의 커다란 호응 속에 치러져 전 세계의 자전거 붐을 일으키고 있다. 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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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s les week-ends, on en profite. Favorable à l'exercice physique et je pense que faire de l'exercice physique c'est bien. Je pense qu'effectivement ça évite de polluer. Pour les courts déplacements à Paris, ça peut vraiment être très bien. 물론 전적으로 경주 대회가 자전거의 인기를 부추긴 것은 아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가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에 나선 것. 파리에 자전거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 이름하여 자전거 혁명. 새롭게 등장한 파리의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 벨리브가 힘차게 첫 출발을 알린 지 70여일이 지났다. 과연 지금 파리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고 있을까? 파리 인근의 작은 위성도시 토르시에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졌다. 자전거 산책 행사를 위해서다. 행사는 파리를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밤 그리고 매달 세 번째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 요즘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흔히 이용했던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전철을 대신해서 새로운 이동수단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자전거. La sécurité, ça va, les voitures font attention et comme il y a de plus en plus de vélos, les voitures sont obligées de faire de plus en plus attention. Voilà. Priorité au vélo maintenant. 이제 파리 어디서나 자전거 마녀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동호회들은 수시로 모여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 거리 캠페인을 펼친다.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 자전거는 유행에 따라 스타일이나 기능도 다양하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요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파리의 자전거는 바로 벨리브. 파리시가 지난 7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인 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바로 벨리브다. 시내 750개 정류장에 1,648대의 자전거를 비치하면서 대대적인 벨리브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벨리브는 자전거 벨로와 자유 리베르테가 합성된다. 이용료도 저렴해서 이름처럼 언제나 파리를 자유롭게 그리고 부담 없이 달릴 수 있다. Nous, notre objectif, il est, comment dire, pardon. Donc un des outils qu'on a mis en place pour réussir à y parvenir, c'est la tarification, puisque la première demi-heure de chaque trajet est gratuite. Donc c'est pour bien faire comprendre à tout le monde, à tous les utilisateurs, que le service est fait pour se déplacer, pour des déplacements quotidiens réguliers, plus que pour de la balade, par exemple, le week-end. 올해 나이 30살인 분호와 파리 인근 학교에서 의상 디자이너가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그는 오늘도 벨리브로 출근을 할 예정이다. 집을 나서면 걸어서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정류소가 있다. 빌리는 방법도 간단해서 출퇴근은 물론이고 쇼핑을 할 때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벨리브를 이용한다. Avant c'était toujours le métro. Toujours le métro donc il fait chaud. Du monde. Et puis bah c'est moins sympa que 벨리브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체증이 심한 출퇴근 시간에도 도로를 여유 있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Maintenant, je mets environ 15 minutes pour venir ici. Et avant, en métro, c'était minimum 30 minutes. Il y avait des changements. Il y avait un abonnement d'un mois pour le métro, c'est 50 euros. Donc 50 euros fois 12 et et puis 30 euros pour un mois, un an, on a vite fait la différence et on se rend compte que c'est vraiment économique. 벨리브 1년 정기 이용권의 가격은 29유로. 우리 돈으로 약 3만 8천 원 정도다. 처음 30분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30분마다 1유로씩 요금이 부과된다. 일주일 이용권은 5유로로 선불카드나 신용카드로 지불이 가능하다. 반납은 도착지 근처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하면 된다. 자동차처럼 주차장을 찾아 한참 헤맬 필요도 없다.
오늘도 벨리브 덕분에 아침 출근을 여유 있게 할 수 있었다는 분호와 Je me mets à peu près 25 minutes. Je gagne un quart d'heure en fait à peu près. 사실 벨리브 프로젝트는 프랑스 남부 도시 리옹의 벨로브의 성공을 모델로 한 것이다. 벨로브의 성공 요인 역시 저렴한 이용료에서 찾을 수 있다. 1년 정기 이용권은 10유로, 초기 30분은 무료고 이후 1시간당 부과되는 요금은 0.5유로 정도다. 때문에 지난 10년간 리옹의 자전거 이용률은 4배나 급증했다. 전체 이용자 가운데 80%가 출퇴근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대여 횟수도 하루 2만 6천여 회에 이른다. L'utilisation de la voiture particulière en centre-ville de Lyon, c'est de l'ordre réduit de 10%. 55% des usagers Vélov reconnaissent moins utiliser leur voiture aujourd'hui qu'hier. 소문난 자전거 도시답게 벨로 택시는 3륜식 자전거도 인기다. 벨로 택시는 전기 배터리로 달리기 때문에 우선 공해가 없고 모터의 힘으로 페달을 돌리기 때문에 손님을 태우고도 쉽게 달릴 수 있다. On a deux types de courses, on fait donc des courses comme un taxi. 리옹 시는 시내 중심가가 자동차로 달릴 수 없는 시속 30km 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고 자전거 전용 도로까지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더없이 편리한 도시다. 때문에 도시 구석구석에서는 자전거의 생활화를 엿볼 수 있다. 거리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해가는 이 쓰레기 수거용 3륜 자전거도 이색적이다. 이 같은 리옹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 덕분일까. 벨로브 이용자의 74%가 기존에는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를 이용했지만 현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리옹시의 벨로브 운행 거리는 총 2,217만 킬로미터. 이 거리를 자동차로 운행했다면 약 4,400톤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배출됐을 것이다. 리옹의 벨로브처럼 파리의 벨리브 역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동시에 해결해 줄 것이다. 현재 파리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371km에 이른다. 하지만 시에서는 자전거 문화 확대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확장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파리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은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자전거 투어 상품은 1인당 34유로. 자전거 대여부터 보험, 가이드, 안전요원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벨리브나 자전거 투어 상품은 바로 숨쉬는 파리를 위한 것. 과연 파리의 자전거 혁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해 측정소를 찾았다. Donc en fait, le travail d'Air Tarif s'appuie sur les stations de mesure donc, qu'on a dans toute la région et sur aussi des campagnes ponctuelles avec des laboratoires mobiles qui se déplacent sur des endroits précis.
Après, on a aussi un travail de modélisation, de prévision, donc un travail plus informatique avec des modèles qui permettent de prévoir un peu la qualité de l'air pour les jours qui viennent ou sur les années à venir. 공기 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그래서 오래전부터 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의 다양화 정책이 이루어졌다. Les évolutions entre 2002 et 2007, et on a constaté que les émissions en oxyde d'azote ont baissé en fait de 32%. 파리시는 자동차 공해를 더 줄여가는데 자전거가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자전거 혁명 벨리브 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시켜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통행량을 40%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À réduire la part de l'automobile en ville sur une dizaine d'années, on va essayer de réduire la part de l'automobile de 40%. Donc ça s'accompagne de différentes mesures, les voies bus, le tramway, le Vélib, l'extension du nombre de pistes cyclables, justement. Donc ça c'est une politique globale. Vélib Project와 함께 앞으로 파리의 자전거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했고. 빠르게 달리기보다는 안전하게 달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En fait, j'ai pédalé à la fin du premier cours. Je pensais que quand on était adulte, c'était très compliqué. Et en fait, c'est beaucoup plus facile, j'ai l'impression. 건강한 도시 파리. 숨쉬는 파리를 위해 태어난 벨리브. 지금 이 시간 프랑스는 자전거 혁명과 함께 친환경 도시를 향해 달리고 있다.